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기정화 식물 눈정화 한번 하고 다육이로 가겠습니다. 자,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와,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쁩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겼죠? 아주 빨간색, 노란색, 연두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아이 이름 알려드릴게요. 이 아이는 실크로톤이라는 아이인데 12,000원이래요. 근데 진짜 예쁩니다. 꽃이 펴있는 아이처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죠? 자, 요런 아이들 집안에 하나씩 데려다가 키우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보는 내내. 자, 행복해서 집안에 계실 때는 요 아이한테로 눈이 갈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12,000원입니다. 여기에 진짜 꽃이 예뻐요. 꽃 채송화처럼 생겼는데 색감이 완전히 꽃분홍에다가 요 꽃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의 이름은 카멜레온이라는 아이입니다. 3,000원인데 진짜 예뻐요. 아, 이거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꽃이 채송화하고 똑같아요. 입장이 작으면서 어우 예쁘죠. 진짜 핑크색으로 꽃이 폈는데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가 3,000원이래요. 이거 이런 아이들 두 포트만 심으면 얘네들은 번식도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라 금방 번식을 합니다. 자, 마당에다가 이런 아이들 심어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것 좀 봐. 여기는 리사호야래요. 리사호야. 호야처럼 생겼나요? 아주 노랗게 물이 들었는데 진짜 예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입장이. 자, 호야처럼 입장은 통통해요. 호야가 입이 통통하면서 양쪽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 자, 리사 호야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 4,000원이래요. 여기에 진짜 아주 예뻐요. 와, 입장만 봐도 꽃이 핀 아이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속에서 이렇게 꼬부라지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활짝 피면 이런 색을 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아주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칼리디움이래요. 칼리디움. 진짜 예쁘죠? 어쩌면 뭐 이렇게 꽃핀 아이처럼 이렇게. 진짜 예뻐요. 이 아이. 칼리디움이라고 합니다. 7,000원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여기 다육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여기 형광스킬. 이 아이는 형광스킨이래요. 이 아이들 4,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굉장해요. 자, 이렇게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여기. 자, 이 아이도 이름이 저게 뭐죠? 4,000원이라고 합니다. 페어리스타 6,000원이에요. 자, 페어리스타 6,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요 한 몸이에요. 제가 이 아이를 키워봤는데 꽃이 지고 피고 지고 피고 합니다. 진짜 꽃이 오래가는 아이예요. 이 아이 6,000원에 올려드리고요. 펜다스 3,000원. 자,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꽃 진짜 예쁘죠?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집안에 꽃 하나씩 펴 있으면 진짜 예쁘죠? 자, 이런 색깔의 꽃도 있고요. 꽃 사랑무는 뭐 늘 봐도 예쁜 꽃이죠. 여기 있는 아이는 염자금이라고 합니다. 14,000원이에요. 목재라 이렇게 생겼어요. 와, 금기가 이렇게 들어갔나요?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14,000원입니다. 금입니다. 위에는 화분의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선반위에다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사이즈를 잴 수는 없었어요. 영상으로만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이 아이들 또 사이즈도 알려드리고 또 가격도 함께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와, 꽃동산에 이 화분 좀 보세요. 다육이만이 진짜 많은 게 아니고 화분의 종류들도 진짜 많은데요. 와, 이것 좀 보세요. 진짜 많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있어요. 공방 화분들도 많이 있고 저렴이부터 아주 큰 아이까지 대품의 화분까지 있습니다.
와, 유아이 좀 보세요. 캐릭터가 너무 재밌어요. 유아이도 오늘 새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가격 모르겠어요. 깊이 있는 화분도 있고요. 꽃사지가 달려있는 이런 화분도 있어요. 와, 이런 화분도 아주 고급진 화분입니다. 저렴이 화분들 여기에 아래 이렇게 많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오시면 화분 구경만 하는데도 진짜 예쁜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저렴이들입니다. 여기에 요 선인장이죠. 그런데 요 좀 보세요. 꽃 좀 보세요. 와, 너무 예뻐서 제가 이 아이를 영상에 담았는데 이 꽃대의 길이 좀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것 좀 보세요. 무슨 밤송이 붙은 아이처럼 진짜 대단합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키는 또 대단해요. 와, 여기 이렇게. 아우. 아, 이쪽으로 가볼게요. 괴마옥입니다. 여기 요 아이 대짜인데요. 6만원입니다. 삥삥. 아가들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진짜 오래된 아이입니다. 작품이에요. 작품. 와, 너무 예쁘죠? 구석구석 없는 데가 없습니다. 자리만 있기만 하면 다육이들이 다 차 있어요. 와, 진짜 꽃동산의 사장님 이거 다 관리하시느라고 대단하세요. 여기에 립톱스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35,000원입니다 9cm 여기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자 9.5cm 되는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요것 좀 보세요. 아주 단단해요. 돌덩이처럼 생겼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눌러도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딱딱하게 생겼어요. 요 아이들 35,000원입니다 와,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저쪽에 루고사 요 아이는 3만원입니다 여기 탈피하고 있어요. 요거 벗으면 또 굉장히 커지죠. 아주 초록초록하게 생겼는데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요 아이. 와, 이쪽에 보카시나 요 아이는 12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오,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와, 요거 누구 닮았다 그래야 되죠?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12만원 아주 고급진 아이입니다. 보카사나라는 아이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도 12만원이에요 이쪽은 농장 바깥쪽에 진열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국민이들이 진열되어 있는 곳입니다. 빨간 포트의 아이들도 보이죠. 와, 여기는 국민이들 진열되어 있는 곳이고요. 또 화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화분이 진열되어 있는 선반들이에요. 종류가 굉장하고요. 사이즈부터 저렴이 대품까지 많아요. 이쪽에 마디바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이 만원이래요. 만원. 웬일이야. 이것 좀 보세요. 색감 정말 예쁘죠. 와,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이 아이들 만원입니다 이 아이 좀 보세요. 리치 아이 백금이래요. 이 아이는 92,000원이라고 합니다. 나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들이 한 몸이에요. 이 아이까지 여기에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입장 좀 보세요. 이렇게 정말 예쁘죠. 여기까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92,000원이라고 합니다. 리치 아이 백금이라고 합니다. 꽃길인 이 아이 8,000원에 올려드려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짧으면은 화면이 꽉 차서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멀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 아이가 8,000원이래요. 꽃길인입니다. 방울복랑입니다. 방울복랑. 이 아이 2만원이에요. 2만원. 여기 지금 이거 지금 화분이 굉장히 커요. 이게 지금 14cm 화분인가요? 14cm도 넘어요. 17cm 화분 같아요. 여기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들이 2만원이래요. 꽃도 이렇게 탁 폈고요. 종 모양으로 꽃이 폈어요. 진짜 이런 아이들 아우 진짜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 하나 키워내려면 진짜 몇 년 걸리죠. 이런 아이들 아, 3-4년 이상은 걸려요. 이렇게 키우려면 4년이 뭐야. 엄청 오래된 아이인데요. 이렇게 방울방울 달려가지고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 자,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들이
2만 원이라고 합니다. 2만 원. 와, 대박 세일이다, 진짜. 2만 원입니다.